좋아. 밖에 갈까? 우리 밖에 갈까? 밖에 갈 거야? 산책하러 갈까? 누나. 누나? 왜? 입에 이건 뭐예요? 뚱이 이게 입에 뭐예요? 패드예요? 이거 떼봐, 이거 좀. 밥 먹을 거야? 할까? 목욕 할까? 목욕하러 가자. 가자. 목욕하러 가자. 가자. 가자, 뚱아. 왜? 가자. 목욕하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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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잘린다 이거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지? 어? 짓다 보니까 어? 아무렇지도 않지? 발톱 끝에만 잘리는 거야. 여기 끝에만 이렇게
집이 말고 표면에 약간 기포들이 살짝 보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뭐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냉각하고 세척한 다음에 보호자님께 인도 도와드릴 건데 아이 색상은 세척을 조금 더 해봐야지 완벽한 색상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부터 넉넉하게 30분 정도 조금만 더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뚱아,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어. 잘 지내고 있어? 6개월이란 어린 나이에 만성심부전이라는 진단을 받고 8년 동안 기적처럼 엄마 옆에서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냥 너무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안고 싶다. 사랑한다고 직접 말해주고 싶다. 엄마 아들로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뚱아.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아들. 사랑해. 우리 뚱이 잘 지내고 있지? 보고 싶다. 우리 뚱이에게 너무 많은 걸 받은 아빠는 참 복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언젠가 우리 꼭 다시 만나서 그땐